그러니까 행님 다음. 야, 너는 좀 바로 이야기해 줘야지. 아니. 맨날 네가 옆에서 지금 내 꼬리를 하려 했는데. 아니, 형님 저는 이거 보고 좀 봤단 말이야. 이게. 아니, 아니 그러면 이게... 잠깐만 꿀 대신에 물엿 넣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 꿀에서 갖고 있는 그 당분 성분이 숙주의 그 아린 맛을 잡기에는 더 적합한 거예요. 그리고 적은 양을 넣더라도 설탕이나 올리고당의 그런 느낄 수 있는 풍부한 단맛이 내요. 그래서 꿀이 종물. 그러면 무슨 꿀인지도 맞춰야 되지 않나요? 아니야, 아니야. 아, 이거 그거까지. 아니야. 잠깐만. 은영 씨, 그게 아니라 여기에 좀 내가 뭔가를 좀 적을 해야 돼. 크림 그려야 돼. 네, 네, 크림 겁니다. 아니, 전문가를 빼라. 난 전문가 아닙니다. 난 전문가 아니에요. 전문가 안 할래요? 네, 전문가. 세트 앞에서. 한우 세트에서. 아, 전문가 아닙니다. 한우가 이만큼 위대합니다. 네. 맞추신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아. 여기서 진짜 중요한 양념을, 재울 양념을 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진간장 4큰술, 설탕 2큰술. 네. 아, 설탕이 들어가는데 그럼 또 꿀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꿀은 한 스푼 들어가니까. 네. 청주 한 스푼. 꿀. 못 맞췄던 꿀. 한 스푼. 아, 그 꿀이 있었네. 네, 꿀이 옆에 덜어 놓은 꿀이라도 가져가죠, 저희. 그냥. 반반 나눠가지고. 야, 혈당 오른다. 다진 마늘 2큰술, 제가 좋아하는 배고추, 참기름 2스푼, 참깨 1스푼. 이게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하는 불고기 양념 베이스라는 네.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일단 싸잖아요. 사실은 배, 너무 간편한... 배 즙을 좀 갈아서 넣어도 되는데 솔직히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가 있어요. 맞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걸로 해도 전혀 맛의 지장이 없습니다. 다진게 4스푼. 자, 이렇게 양념장을 만들고, 자, 아까 좀 전에 썰어 놨던 채소 넣어주세요. 네. 나 사실 저 절에 가서 혼자서 자연과 함께 너무 이렇게 실록의 계절이에요. 너무 맛있을 것 같거든. 절에 가서요? 고기를? 형님 이제 그 아, 한우를 못 하셔서 절에까지 가시려고요. 절에 가서 고기 먹게. 아니 어디 게 가서 먹으라고? 그냥 캠핑장으로. 그냥 캠핑장으로. 이게 근데 전세분 언제쯤 먹으면 가장 맛있고 좋을까요? 이 불고기를요? 네. 불고기... 난기쌤은 이미 한우 떨어지고 나서 생각이 고장났어요. 이거 언제 먹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은 어떤 뭐라고 답을 해야 어떤 상황일 때 할 수 있는 질문인가요? 아침에 네, 먹어도 돼. 말은 해야겠고 이미 기분은 나가 있고 이쪽 쳐다보기 싫고 네, 보기 싫어. 지금 이, 뭐라 아, 여기도 보기 싫고 여기도 보기 싫어 지금. 아니 근데 저거를 한번 할 때 양념 많이 넣고 그 재워놨다가 냉장고 넣어놨다가 나중에 숙성시켜서 나중에 또 해먹어도 될 거 아니에요? 먹을 만큼 먹고. 냉동고에 놔둬도 되고요. 오래 놔두려면 양념장만. 양념장. 네. 한번 쌀 때 저렴할 때 이렇게 많이 구매해서. 또 이게 또 우리 이 레시피가 또 엄청 또 맛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하고 채소하고 이렇게 버무리는 이유는 이 채소에서도 향채소잖아요. 네. 여기서의 또 고기의 잡내도 잡아요. 사실. 그렇죠. 그리고 냄새도 배고 그래서 이렇게 담궈놓는 거예요. 네. 불고기는 뭐 아이들의 최고의 반찬이기 때문에. 아, 그렇죠. 남녀노소 할 거 없죠. 아, 네. 우리 범준이는 매일 먹어요. 지금 좀 전에 시쳐놓은 숙주를 그 당근을 채를 쓸었잖아요. 네. 이렇게 한번 버무려줘요. 이쁘네, 색깔이. 네, 색깔이 이쁘고요. 네. 이제 해서 한번 쌓겠습니다. 아, 바로 쌓나요? 네. 바로 누르고. 팬에다가? 팬에 바로 올라가고. 오. 근데 불고기에 숙주를 그렇게 많이 넣는 이유가 있으세요? 소고기에 단백질이 많잖아요. 네. 숙주나물에는 비타민이 많고. 그렇죠, 그렇죠. 그거랑 같이 구균형이 잘 맞아요. 아. 그러니까 소고기는 단백질, 숙주는 비타민. 그래서 서로 볶으면은 그렇죠. 최상의. 거기에다가 이제 숙주가 독감이 걸려서 열이 있을 때 이제 사용했던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본초강목에 녹두를 사용해가지고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고 숙주 자체가 그 나물로 변하면서 비타민 A가 두 배. 비타민 B가 30배까지 올라가요. 네. 그 정도로. 근데 왜 얘네 두 개만 이렇게 따로 버무려요? 제가 이 이름이 뭐예요? 화산 불고기. 싸우려고. 화산이 돼 있잖아요. 네. 여기에 이제 불고기가 한우가 올라가면은 화산처럼 된다 이거지. 그러면은 화산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어? 하나씩 올린다고? 와! 우와! 와우! 우와! 화산의 모양. 화산처럼 올라간다. 용암이 배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진짜네요. 아, 이런 안에서 이제 열기가 이렇게 뭐 빠져나가는구나. 그쵸, 살짝 내려앉죠. 우와! 그러니까 먼저 고기를 바닥에 넣으면은 제가 버무리질 못하잖아요. 고기는 열을 받는 순간 타버려요. 응고가 되고 타기도 해요. 네. 그래서 고기를 위에 올려놓으면은 그 숙주가 열을 받음으로써 이제 물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제 그 물이 어느 정도 생기면 그때 가서 같이 볶으면은 잘 서로 어우러지는 거죠. 아, 진짜 지금 본 게 연육작용도 좀 됐고 네. 고기에 윤기 나는 거 봐. 아, 그 참기름 착 들어가니까. 어? 소고기는 한우가 최고예요. 진짜. 사실 한우 맛있는 거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가 가격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좀 사실 망설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멈칫하잖아요. 네, 근데 요즘 사실 한우 가격이 너무 많이 내린 거예요. 그래서 맞아. 막 세일하는데도 사실 많이 있기도 하고 저도 놀랐어요. 고기 사러 갔다가 이거 진짜 한우 가격 맞나 싶을 정도로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실제로 고기 전체가 다 이렇게 한우 그러니까요. 많이 내려왔어요. 네, 지금 너무 딱 한우 먹기 좋은 때인 거죠. 이 향채소들은 버리시면 안 돼요. 같이. 고기가 약간 숙성을 좀 시켜야 되잖아요. 전혀 안 시켜도 그냥 바로 되는. 불고기는 바로 드시려면 간을 좀 세게 내서 바로 드시 볶아도 간은 다 배요. 아, 숙성 필요 고기가 얇기 때문에 네. 네, 숙성을 안 해도 되고 간만 세게 내서 바로 볶아도 바짝 불고기 형식으로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중불로 한 2, 3분, 3분 정도 숙주의 숨이 죽을 때까지 좀 잠시 기다려주는 거예요. 야, 그게 진짜 화산 같다, 저 비주얼이. 아, 궁금증이 풀어졌네요. 왜 화산? 화산인지 네. 폭발하듯이. 아, 이게 뒤 자체가 숙주나물이 약간 수분기를 뱉어내면서 싹 하면서 약간 이렇게 자박자박 무리도 생기네. 네. 자, 이제 뽑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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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와! 자, 화산이 무너졌습니다, 지금. 예. 와, 이렇게 얼핏 보면 그거 같지 않아요? 얼핏 보면 스파게티 같기도 하고. 근데 숙주를 잔뜩 넣으니까 정말 푸짐한데요? 우와. 저거 밥도 필요 없이 제대로 먹으면 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덮밥으로 올려 먹어도 맛있어. 그쵸? 네. 맞아요, 맞아요. 여기서, 나, 청양고추 네. 두 개를. 와, 이거는 뭐. 자, 지금 그 한우 앞다리 있어요. 300g. 그렇죠. 만원 좀 넘습니다. 근데 엄청 크세요. 네.